이나야. 내려가줘. 성의 질문이 있는데 왜? 오지가 싫다. 나는 안 무서운데 안 무서워? 처음에 시나리오 봤었을 때는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으로 구현됐었을 때가 좀 더 무섭지 않은데 그리고 찍을 때는 사실 무서운지 모르겠어. 공포 영화를 잘 못 보는데 찍을 때는 그렇게 안 무섭더라고. 시나리오를 볼 때 아 이게 무섭지 안 무서울지는 편집이나 영상적인 부분으로 표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나리오 상황에서는 재밌다. 그럴싸한데? 그럴싸한데. 뭐 좋았어요? 저도 좋았어요. 이게 깔끔해야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보태가지고 그치. 얘기하면 우리가 안 친한 네. 것 처럼 보이니까 좋았어. 진짜로 집중을 해서 막 그것만 계속 그 작품만 파고 연기할 때 되게 예민하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. 되게 정신이 없었다. 정신이 없었어. 전혀. 인터뷰 때 봤던 것 같은데 호주에서. 전혀 안 그러더라고.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고 의외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 다음 현장에서 똑같이 따라하겠죠. 김남길 선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굉장히 인간적이에요. 근데 화면으로 딱 만났을 때 연예인이다. 되게 멋있더라고요. 굉장히 멋진 배우다. 이게 평상시에 봤던 모습하고는 현장에서 본 모습이 굉장히 좀 달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없어요. 히말라야 패딩이지 뭐.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롱 패딩. 하나 주십시오. 그럼요. 네. 혹은 아디다스 롱 패딩. 그렇죠. 라키 롱 패딩. 아디다디 도디스는 있는데. 저는 제가 겁이 더 많지 않을까. 저는 공포 영화를 못 봐요 진짜. 형 보세요? 마지막으로 본 게 주온. 그거 무서운 거. 실수로 봤어 흰 수염. 소름 돋았어요. 이거. 형이 또 건축 설계사라고 하니까 그 그림 그리는 거 미술에 관련돼서도 그림을 그리시니까 확실히 할 때 좀 느낌이 다른 느낌들이 좀 있고. 뭐 있었지? 핑크 저기 민키. 요술공주 민키. 예. 그래서 그게 어느 날 짤이 계속 민키 남길 이렇게 계속 나가더라고. 상큼하다라는 느낌에. 네. 굉장히 상큼한 스타일이에요. 상큼하고 상큼한 스타일. 네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둘 다 다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지만. 원하는 대답은 뭐였어요? 뭔가 뭐 전 사실 덮남기를 좋아해서. 덮개 머리. 프레지 무섭지. 정우 형이 어쩌다 난리 나지 개그는 재밌다니까. 아재 개그라고 할 수가 없어요. 이게 하이 개그라고 할 수 있어요. 뭐 훌륭하다고 볼 수 있어요. 케미가 잘 맞는 음악을 선택을 잘했을 거예요 아마. 배경음악을. 그리고 영화에서도 그 딸을 책임지기 위한 그런 장면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. 정확히 어디 있는 거죠? 죽은 자들의 공간. 2020년 미스터리의 시작. 하정우, 김남길. 클로젯. 절찬 상영 중.